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한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금요 첫날 교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오며 뜨겁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 부귀와 안위를 쫓아 주님의 길과 명령을 저버리고 저희 자신이 이기심에 사로 잡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에 종료, 안목에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빛으로 죄를 비추사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정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구원의 달 6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소신없이 거짓된 마음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정운영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복지 등 각 영역마다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 믿음과 도덕, 경건과 성김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직 가운데 인천 순봉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류보험과 인류행복을 위한 꿈을 주시고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오니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지역사회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대기구의 상방의 새 생명 전도 단체가 이번 주에 되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원 구원의 신들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내 꿈과 청소년 대학 청년분들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최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이를 얻게 하시며 세상에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갑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집회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안수집사 중청당과 3040 부부사를 만들기 팀의 특성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